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인천 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쿠럽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백패킹의 성지였나 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백패킹도 유명하지만 저희한테는 곤충 잡을 것들이 항상 많습니다. 어우, 난 나무를 봐야지. 자, 지금 트럭을 타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숙소 가서 밥 먹고 주변 탐색 좀 하고 잡을 것도 잡고 한번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채집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자마자 이제 민박집에서 밥을 먹고 채집을 갑니다. 오, 동태찌개인가? 전 이거 미역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고 낮잠 좀 자고 또 저녁을 먹고 이제 해가 졌습니다. 이제 야간 채집을 할 건데 여기에서 섬 채집은 또 이분을 빠질 수 없죠. 네, 여러분들, 충갈농장입니다. 아, 맞습니다. 충갈농장 사장님이랑 여기 섬에 온 이유는 굉장히 거대한 풀벌레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는 바로 굴업도라는 곳입니다. 어, 처음 들어봤어요. 어? 와, 되게 멋있다. 나레오 생각보다 깊숙하게 들어왔어. 한 시간 반 넘게 달려왔거든요. 맞습니다. 와, 여기 모래사장이면은 그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큰 조롱막 먼지벌레. 네, 이런 섬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지. 오, 이거 뭐야? 오, 둥굴인 것 같은데. 네. 야, 오자마자 둥굴을 잡았네. 바다잖아요, 여러분들. 우와, 둥굴 장수풍뎅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장수풍뎅이는 세 종류가 있어요. 둥굴 장수풍뎅이, 외풀 장수풍뎅이, 그 다음에 그냥 장수풍뎅이. 그리고 뭘 발견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사장 어디? 아, 여기 있다. 네. 오, 왕사마귀 갈색형입니다. 두 마리 있었어요? 네, 암수로 있어요. 진짜 빨라요, 여러분.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저는 사실 찾기도 힘든데 바로 옆에 두 마리 있었대요. 자, 이런 식으로 채집을 이어나갈 건데. 오, 아니, 갯강구가 왜 여기 있냐. 여러분, 갯강구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잘 잡거든요. 핫! 갯강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섭지도 않아요. 바다에 바퀴벌레라고 많이 하죠. 여기 해변 집게벌레도 많네요. 어, 가. 어, 빨리 가. 우와, 오호호! 이야, 엄청 크다. 여기도 있네요. 암수 있네요. 에? 암수. 여기 안 보이는데요? 와, 엄청 큰데 얘? 잠깐만요, 잡아볼게요. 괴물 메뚜기. 핫! 우와! 야, 1년 만에 보는구나. 아, 2년인가? 여러분들, 바로 풀무치라고 합니다. 진짜 크죠? 암컷이고요. 이거 뒷다리 잘못 띵겨서 맞으면 피납니다. 여기 가시 엄청 날카롭거든요. 와, 너무 신기하죠? 저 풀무치가 사실 내륙에 있는 풀무치들은 사실 저렇게 크기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보통 섬에 있는 풀무치들이 저렇게 크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섬은요, 이제 백패킹을 하는 이제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개체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 여기 있다. 네, 오, 잡았다. 야, 이게 사장님이 아까 받았다고 했는데 진짜 있네. 여러분들, 이 친구는 바로 큰 조롱망 먼지벌레입니다. 육식 곤충이고 해외 이제 약간 타이거 비틀처럼 턱이 굉장히 발달 많이 했고 사육 그 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죠. 전 세계적으로 또 있는 거예요? 네. 어우, 맞네. 야, 여기가 생태가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섬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야, 미쳤다. 야, 짧다. 아니, 9월달에 웬 사슴벌레야. 여기 짧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8cm 이상까지도 자라는 좀 대형종에 속하는 사슴벌레인데 소형이 나왔습니다.
미쳤어. 아니 여러분 이 바다입니다. 이거 주작 아니에요. 이거 또 주작이라 하는 사람이 있겠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진짜예요 여러분. 아 미쳤네 이거. 신비한 섬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뭐 있어요? 있나요? 아 팥중이? 팥중이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어, 이거 풀무침에 비해서 너무 작긴 한데. 자 여러분들 제가 팥중이랑 콩중이라는 그런 메뚜기 종류가 있는데 팥중이 발작형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괴물 메뚜기라고 하는 이제 선풀무치. 야 크기 차이 보이죠? 이제 콩중이라는 게 있고 팥중이라는 게 있는데 팥중이의 특징은 여기에 이제 줄무늬가 머리 이 가슴판에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색깔이 풀무치 팥지할 때 이제 네 맞아요. 팥중 저 무늬가 없는 애들 가슴판에 무늬가 없는 애들은 콩중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야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풀무치들이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오늘은 미안하다 방해 좀 할게. 얘네들이 산란하면 엄청 많이 하잖아요 한 번에 할 때. 얘 얼굴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설명드리면 아까 왕풍뎅이 잡았잖아요. 왕풍뎅이랑 굉장히 비슷한 체형이지만 발색이라든지 조금 다른 점은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수염풍뎅이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거 잡았는데 이거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멸종위기 동물 1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놔주라고 했는데 바로 놔주셨다고 했고요. 이야 야 여러분 제가 지금 나무를 부셨더니 큰 조롱박 큰 게 나왔어요. 우와 풍이다. 우와 풍이 사체이다. 맞죠? 네네. 우와 여러분들 풍이라는 풍뎅이 종류인 친구가 있는데 색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멋있는 친구입니다. 진짜 오늘 생태계가 너무 신기하다. 여기 막 다 나와요. 지금 풀무치 지금 몇 마리 잡고 큰 조롱박 잡고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기수에서 자주 발견되는 하지만 해변가 근처에서 산에서 많이 발견되는 바로 도둑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팥중이 한 마리 갈색형 보여드렸죠. 딱 오른쪽 왼쪽 비교하면은 얘는 녹색형 팥중이. 지금 본 이제 풀무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센 줄 알았다고 막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섬에서 이제 근무하시던 이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잡았다고 막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이제 막 10cm 봤다 막 15cm 봤다 막 20cm 봤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주인공입니다. 괴물 메뚜기. 자 이런 식으로 걸어다니면서 채집을 합니다. 이제 풀벌레의 왕이시죠 충갈농장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충갈농장으로 문의하십시오. 전국에 있는 풀벌레의 왕입니다. 진짜 작죠 여러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 오 깜짝이야. 야 갑자기 나타나지 말라고. 방아깨비입니다. 와 진짜 로이머에 보죠. 방아깨비가 왜 방아깨비인지 보여드릴게요. 잡았다. 얘가 이렇게 방아를 찍거든요. 신기하죠? 그래서 방아깨비입니다. 수고했어 가. 여러분 산을 계속 타고 있어요. 드디어 결실을 맺나요? 어디죠? 누구 보이시나요? 뭐예요? 엄청 큰 왕사막인데 와 먹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겨치거든요. 네 겨치. 우와 이제 여름에는 여치가 이제 사막이 약충들을 잡아먹지만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아 이거 먹고 있었는데 녀석이 녀석 한 9cm는 되겠네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영롱하죠? 이 배도 빵빵한 게 임신체인 것 같고요. 네 딱 산란하려고 많이 먹고 있는 듯 합니다. 맞습니다. 이야 올라온 보람이 있네. 제가 이쁜 친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왕잠자리입니다. 정말 귀한 자료죠. 재밌게 보고 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와 여러분들 이 잠자리들은 이 겹눈이라는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계속 빛에 반사돼서 보이는데 너무 이뻐요. 도망쳐! 도망쳐! 복귀 중에 봤는데 너무 이뻐서 잠시 찍어봤습니다.
두둥. 여러분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어제 진짜 기가 막혔죠. 이제 저희는 덕적도라는 곳으로 나갈 건데 오늘 저희 채집 개체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뭐 사막이랑 이런 거는 어제 뭐 같이 잡은 개체들입니다. 대박인 건 바로 이건데요. 짜잔. 진짜 이거 언제 잡으신 거예요? 이거 몇 시간 잡으신 거예요? 네, 새벽 내내 잡았죠. 새벽 5시까지 잡았죠. 와, 진짜 미쳤다. 여러분들 이거 작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 벼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카나같이 크기가 막 7cm, 막 8cm 이런 애들인데 지금 여기 몇 마리 정도 들어가 있죠? 150마리쯤 들어가 있어요. 150마리요? 야, 진짜 이렇게 채집하시는 분도 이제 국내에 별로 없을 뿐더러 이게 다 진짜 교육용으로, 전시용으로 다 가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잡으시는 분 충갈 사장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다 충갈 사장님이 이렇게 채집을 해서 배분을 해서 그런 건데 진짜 큰 건 또 큽니다. 와, 지금 다들 놀라고 계세요. 여기 백패킹 하시고 오시는 분들 다 놀라. 우와, 진짜 대박이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덕적도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계속. 아, 개미요. 자,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야옹이가 있네요. 아마 저녁을 먹고 저희는 이제 채집을 떠날 것 같습니다. 안녕. 어이구, 야, 귀여워.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틀째입니다. 지금 비가 어제 새벽에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더라고요. 자, 여기 사장님이 뭘 하나 들고 계신데 뭐예요?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없는데, 네. 자꾸 배 끝을 이렇게 드림이네요. 아, 이게 사막이 머리 없어도 짝짓기 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컷들은 이제 보통 암컷들이랑 짝짓기를 하다가, 네. 이제 암컷들한테 머리가 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머리가 잘리더라도 더 격렬하게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아. 네, 배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네, 타란툴라나 사마귀들은 짝짓기하고 나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짝짓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좀 영양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아, 이렇게 짝짓기. 배 끝에 보시면은 지금 생식기 쪽에 정포가 남아 있거든요. 이러면은 정포가 전달이 돼가지고 암컷에 이제 암컷이 임신을 해서 이제 유정란을 낳게 되는 거죠. 아, 열린다.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여러분. 이거 괴물 메뚜기. 우와, 얘 미쳤어요. 우와. 진짜 크다.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색깔은 또 이제 갈색형인데 어떻게 보면 또 블랙 같기도 하고. 이게 몇 센치 정도 될까요? 한번 재볼게요. 8.4? 와우, 근데 8.34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네. 큰 거고요, 여러분. 현재 8cm 막 중후반 되는 애도 어쩌다가 한 번씩, 어, 야, 나온다. 어? 얜 짝, 얜 작다. 오! 날아가고 난리 났어요. 야, 어, 날 때 새소리 나네. 맞습니다. 자, 바로 이제 긴날개어치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또 육식성이어서 굉장히 먹성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귀뚜라미나 식용곤충으로 집에서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얘네 지금 살이 좀 덜 쪘는데, 진짜 먹으면 배가 엄청 많이 커지는 그런 좀 대형종의 여치죠. 와, 여러분들 진짜 블랙이다. 여기 보이세요? 풀무치예요. 자, 무튼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친구들 잡았는데, 어, 좀 얘네들은 실제로 식용곤충 많이 튀겨서 먹으시기도 하고 섬 사람들은 이걸 많이 먹었다고 하거든요. 물론 커가지고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 식량으로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몇 마리 가져가서 픽시들 먹여주려고 데려갈 예정입니다. 어, 그 재밌는 거 보여주신대요. 자자. 나 뛰쳐나간다. 야.